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RC용 항공기에 사용하는 배터리는 보통 크게 니카드, 아니면 니켈 수소, 리튬 폴리머, 리튬 이온, 리튬 철, 요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니카드나 니켈 수소 배터리보다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니켈 수소 배터리에 비해서 같은 용량이면서도 무게가 절반밖에 안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압은 훨씬 더 높아서 펀치력, 그러니까 파워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니켈 수소 배터리보다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라벨에 보시면은 전압, 이제 V, 전압, 그리고 전류, 암페어, 그리고 방전률, C,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압과 전류, 방전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식 같은 것들이 막 있는데, 공식보다는 조금 더 쉽게 직관적으로 이 배터리의 전압, 전류, 방전률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공식 같은 게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를 검색해 보도록 하시고, 오늘은 RC용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전압이 있습니다. 전압이 정확하게 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통을 준비했어요. 물통을 준비했고, 그 물통에 지금 물이 나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물이 나오고 있죠. 물이 여기가, 예, 제일 물이 좀 멀리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위에가 물이 좀 중간쯤으로 나오고 있고, 제일 위에가 물이 제일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거리가 짧습니다. 이게 수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병 안에 들어있는 물이라도 물이 나오는 이 거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배터리로 치자면 배터리 힘이 되겠죠. 배터리 힘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일 위에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1셀 3.7V, 그리고 두 번째 구멍이 2셀 7.4V, 세 번째 구멍이 3셀 11.1V.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1셀이 3.7V입니다. 우리 니카드 배터리는 1셀이 1.2V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전지는 1셀이 1.5V인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1셀이 3.7V나 되기 때문에 전압이 거의 3배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니켈 수소 배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전압이 높다는 말은 결국 힘이 세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대신에 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어야 됐죠. 그렇게 폴리머 배터리를 여러 층으로 쌓아야 전압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용량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모두 배터리가 사실 마찬가지지만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서의 용량은 보통 암페어가 아니고 밀리암페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1암페어는 1000밀리암페어인데 용량이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밀리암페어로 많이 표기를 하고요. 자, 암페어는 요겁니다. 큰 통과 작은 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페어 용량이 크다는 말은 말 그대로 들이가 많다는 얘기고, 용량이 작다는 말은 들이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딱 봐도 이 배터리보다 들이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사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용량이 크다는 말은 배터리의 덩치 자체가 커지고 그만큼 무게도 무거워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같은 리튬 폴리온 배터리인데 용량이 크면서 무게가 작다거나 또는 용량이 크면서 크기가 작은 그런 배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조 회사에 따라서 약간씩의 편차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용량이 큰 배터리는 무게도 무겁고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방전율이 있습니다. 보통 C라고 표시를 하는데 방전율이라는 거는 커런트 레이트를 줄여서 방전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캐퍼시티 레이트, 용량률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줄여서 방전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쿨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뭘 줄여서 했던 간에 어쨌든 배터리에는 C라고 표시가 돼 있고 C 레이트 또는 방전율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RC 배터리에서의 방전율은 이 물통으로 보자면, 자, 물통을 제가 또두 개를 준비했어요. 전압도 같고 용량도 같은 물통에 지금 동일한 양의 물을 제가 채워 넣어 놨어요. 하지만 이두 개의 물통에서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보이시나요? 이 물통보다 구멍이 큽니다. 물이 나오는 구멍이 커요. 자, 이 방전율이라는 거는 물이 나오는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이 나오는 구멍이 크면은, 자, 제가 지금 방이라서 이걸 붙지는 못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물을 붓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을 부으면 이 구멍이 작은 물통보다 구멍이 큰 물통이 물이 훨씬 더 빨리 콸콸콸콸 쏟아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배터리에서 얼마나 전기가 빨리 분출을 시킬 수 있느냐, 그게 결국은 방전율이 되겠습니다. 방전율이 높다는 말은 이 구멍이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전기를 빨리 뽑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방전율이 높은 배터리가 좋은 배터리냐, 안 좋은 배터리냐? 여기에서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내가 좀 배터리를 오래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방전율이 낮은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방전율은 높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방전율이 높아서 안 좋은 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스펙상으로 따져봤을 때 방전율이 높아서 나빠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전율이 높다고 해서 이 배터리의 소모량이 더 빨라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뭔가 앞과 뒤가 말이 좀 이상하죠? 아까 분명 구멍이 큰게 물이 더 빨리 쏟아진다고 했는데, 왜 방전율이 높은 게 배터리를 실제로 더 빨리 소모하지는 않는 걸까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음료수를 지금 채워놨습니다. 먼저 방전율이 작은 음료수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겠습니다. 자, 대충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 방전율이 높은 배터리를 한번 제가 소모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방전율이 낮은 배터리나 방전율이 높은 배터리나 이 배터리를 소모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비행기나 뭐 드론으로 치자면은 모터가 되겠죠. 소모를 하는 대상이 빨리 소모를 시키지 않으면은 어차피 빨리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방전율이 높더라도 소모시키는 이 배터리를 소모시키는 대상이 얼마나 전기를 먹느냐에 따라서 전기가 소모가 되는 거지, 구멍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전기가 빨리 소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방전율이 낮든 높든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아니고 조금 더 덩치가 큰 사람이고 조금 더 물을 훨씬 더 빨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방전율이 높은 배터리에서, 방전율이 높은 물통에서 물을 먹는다면 꼴꼴꼴꼴꼴꼴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이렇게 구멍이 작은 방전율이 낮은 물통에서 물을 먹는다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물을 빨아들여도 물통에 구멍이 작기 때문에 물통에서 물이 빨리빨리 나오질 않겠죠. 그런데 억지로 빨아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통이 찌그러지게 되겠죠. 너무 억지로, 구멍이 작은데 억지로 막 빨아먹으니까 이렇게 물통이 찌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전율이 높은 배터리는 방전율이 낮은 배터리보다 전기를 보내줄 수 있는 허용량이 많다는 거지, 무조건 전기를 많이 소모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전율이 높으면 무조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전율뿐만 아니고 그 배터리 라벨을 보시면 또 조그만하게 뭐 3C, 5C, 아니면 1C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또는 생략이 되어서 그냥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방전율이 아니고 반대로 충전을 할수 있는 충전율을 나타냅니다. 충전율도 방전율과 비슷한데, 이 물통에 이제 물을 채워 넣어야 될 때가 있겠죠. 물을 채워 넣을 때 얼마나 빨리 물을 채워 넣어도 이 물통이 그걸 버텨낼 수 있느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통이 너무 구멍이 작으면은 물통을 채워 넣을 때도 아주 천천히밖에 채워 넣을 수가 없겠죠. 보통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기준이 1C입니다. 이 물통의 들이만큼 물을 채워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1C만큼의 구멍이 1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 구멍이 3C다, 구멍이 3배로 크다, 그러면은 3배로 빨리 충전을 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율도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좋습니다. 물통의 구멍이 아무리 크더라도 수도꼭지에서 물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은 물통을 빨리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의 충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충전기에서 충전을 빨리 시켜주지 않으면은 어차피 충전이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배터리가 충전이 빨리 되는 건 아니고, 충전기가 그만큼의 성능을 받쳐줘야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충전율이 안 적혀 있으면은 그냥 일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시의 충전율이라면은 배터리가 용량이 1A, 즉 1000mAh면은
1000mAh에서 1C는 1A입니다. 그래서 충전할 때는 1A로 충전을 하면 된다. 네, 배터리가 2200mAh다. 그러면 충전할 때는 2.2A로 충전을 하면 된다. 그 말이 바로 1C로 충전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실 때 제일 크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전압이 너무 낮게 떨어지거나 너무 높게 올라가면은 배터리가 손상이 되게 된다는 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전압이 3.7V입니다. 이 배터리를 근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압이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는 말은 결국 물을 마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건데 물을 이렇게 마셔서 물을 다 마시는 시점, 물을 완전히 다 마셨을 때가 전압으로 치면 2.8V입니다. 과방전이 된다는 말은 물을 이미 다 마셨는데도 물을 더 마시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물이 벌써 없는데 물을 더 마시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이게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과방전이 돼서 손상이 된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과방전이 되더라도 어떻게 잘 살리면은 이렇게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찌그러졌던 페트병은 펴더라도 자국이 남는 것처럼 한번 과방전이 됐던 배터리는 다시 전압을 올려서 억지로 재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배터리가 재성능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과충전이라는 게 있어요. 과충전은 물통에 물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을 이제 채우는데 물이 이미 가득 찼는데도 물을 계속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통이 터져버리겠죠.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전압을 밀어넣게 되면은 배터리가 과충전돼서 배터리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과충전이에요. 그래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과방전을 하셔도 안 되고 과충전을 하셔도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리튬 폴리머 충전기는 이 물통에 물이 다 들어가고 나면은 자동으로 물이 물통이 딱 잠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이 다 되고 나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정지가 되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충전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는 것은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에 있는 화학물이기 때문에 모든 화학물은 온도에 따라서 화학물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일 건지 또는 얼마나 정체되어 있을 건지 그렇게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만약에 전압을 가득 채워놓게 되면은 보관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온도가 높아지면은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들이 조금 더 활발해지게 돼요. 네,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전압이 높아져 버리게 됩니다. 활발하게 움직여서 전압이 높아지면 내가 충전을 정지했을 때는 분명히 100%까지 충전을 했는데 여기서 더 이제 전압이 높아지니까 더 오히려 그냥 과충전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충전을 안 했는데도 저절로 과충전이 돼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손상이 되게 돼요. 이 통이 터져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는 반대로 배터리를 너무 완전히 소모를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물통이 물을 빼놓은 상태에서 내가 배터리를 보관을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배터리의 온도가 너무 차가워지게 되면은 전압이 더 내려가게 됩니다. 너무 차가워서 전압이 더 내려간다는 말은 여기에서 전압 소모가 더 된다는 얘기죠. 결국 물통이 이렇게 더 사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실제로 더 사용을 안 했지만은 온도 차이 때문에 이게 강제로 더 사용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과방전이 돼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배터리를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느냐? 보통 50% 정도로 보관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50%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이걸 50%를 정확하게 어떻게 맞추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50%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100%를 채워놓으면 온도 때문에 과충전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너무 완전히 소모를 시켜놓으면 온도 때문에 과방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가 아니면 됩니다. 꼭 중간으로 안 맞춰놓더라도 대충 요 정도쯤 채워놓거나 요 정도쯤 채워놓으면 온도 때문에 좀 전압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약간 좀 전압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또는 완전히 소모시켜놓지는 마세요. 한 요 정도쯤 놔두면은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딱 중간에 맞출 필요 없이 대충 완전히 충전하거나 완전히 소모시키지 않은 그 정도 상태로 보관하시면은 몇 달을 보관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RC용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펠콘샵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대한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변속기
모두 암페아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이 세 개의 암페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